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오늘은 서초동에서 인천 계양구로 가는 길을 한번 찍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막히는 길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위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자, 볼록 거울 확인하고 오는 차량 오는 게 없다면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서 좌회전했을 때도 내 차량은 우측 통행이 되어야지 돼요. 우측 통행. 자, 그대로 여기서도 좌회전하고 나서 내 차량은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으로 들어가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우측 통행. 자, 여기서 한 번 더 좌회전했을 때 우측 통행. 좌회전. 우측 통행. 핸들 복원력. 자,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핸들 돌려서 좌회전,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 이렇게 좋아요. 부드럽게. 자, 차단기 계산하고 지나갈게요.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계산하고 나갈게요. 자, 엄청 복잡하죠? 자, 영수증이 나오지 않네요. 그냥 출발할게요. 좌우측 숄더 체크. 오는 차량 없죠? 그럼 좌회전. 좌회전에서도 내 차량은 자연스럽게 우측 통행이 될 수 있게끔 핸들 복원력을 이용해 풀어주시면 돼요. 가을 겨울에 해가 이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은 꼭 하향등 켜고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자, 우측 통행을 하기 위해 깜빡이. 자, 보행자 지나가는 거 확인하고 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나가도 되겠죠. 우회전하면서 좌측에 있는 차 신경 쓰고 가셔야지 돼요. 자, 핸들 돌려서 우회전. 좌우측 체크하고 직진. 자, 브레이크 지금부터 부드럽게. 자, 차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악셀. 그대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자, 내비상으로 1.4km 앞에서 우회전이라고 나와요. 그럼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 차량 먼저 보내주고 저는 은색차가 오기 전에 부드럽게 들어갈게요. 앞차 움직이는 거 신경 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돼요. 좌우측 확인. 앞차 브레이크 밟았죠? 그럼 저도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다시 떼고 천천히 굴러가요. 천천히. 계속 그냥 굴러가요. 앞에 차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자주 밟는 거 좋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과한 브레이크는 오히려 더 위험한 운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악셀 부드럽게 밟으면서 우측도 신경 쓰고 좌측 우측 다 신경 쓰셔야지 됩니다. 자, 800m 앞에서 우측으로 가네요. 계속 직진. 신호등 지금부터 여러 번 확인. 자, 신호 바뀌었죠? 그럼 정말 필요할 때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이 있는 차량은 이렇게 섰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지난 다음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게요. 자, 전방에 택시 서 있죠? 그럼 다시 좌측으로 들어올게요. 이렇게 시야가 엄청 멀어야지만 안전운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옆에 서 있죠? 2차 지난 다음에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갈게요. 자, 브레이크 준비하고 브레이크 준비 마음속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브레이크 부드럽게 마지막에 살짝 브레이크를 열어줘요. 그리고 편안하게 세우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계속 누르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훅 잡았다가 멈추기 직전에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대로 다시 악셀 밟고 서초역 방향으로 우회전할 겁니다. 자,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 신경 쓰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전방 표지판 서초역 방향으로 우회전할게요. 자,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측에는 당연히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자, 보행자 신호 끝나가는 것 같아요. 보행자 신호 끝났어요. 나오는 차량들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대로 악셀, 보행자 한 번 더 확인, 좌측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오케이, 좋아요. 한 칸 더 들어갈게요. 좌측 깜빡이. 브레이크 밟습니다. 자, 브레이크 보세요. 살짝 열어주는 거 느껴지죠? 아주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홀드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대기하시면 돼요. 오토홀드가 있는 차량만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파킹해 놓고 이렇게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라면 그냥 드라이브해 놓고 브레이크를 누르고 서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신호 바뀌었죠? 앞차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그때 출발.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악셀 밟고 따라가면은 무조건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움직이는 걸 확인한 다음 악셀을 밟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악셀 떼고 전방 신호 확인. 지금부터 브레이크 세게, 내리막이니까 조금 더 세게 눌렀어요. 그리고 멈추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떼서 부드럽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전방 차량 출발하죠. 좌우측 차량들 신경 쓰면서 운전하셔야지 됩니다. 다시 브레이크 살짝 떼고 악셀을 아주 살짝 터치. 다시 악셀을 살짝 터치. 다시 악셀을 살짝 터치. 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깜빡이 킨 차량 신경 쓰고요. 브레이크 준비. 브레이크 부드럽게. 절대 브레이크 강하게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 꿀렁꿀렁 거리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운전하셔야지 됩니다.